탄소 중립 중요성이 커지면서 친환경 소재를 발굴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뜨겁습니다. 특히 콩이나 옥수수 같은 식물에서 추출한 화이트 바이오 소재의 상용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석유 소재를 대체하기 위한 화학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유빈 기자입니다. 옥수수 전분에서 나온 투명한 이소소르비드 액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 고체 플레이크가 됩니다. 이 플레이크를 가공하면 자동차 핸들부터 신발 깔창까지 각종 제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석유 소재를 친환경으로 대체할 수 있어 탄소 중립 시대 각광을 받습니다. 최근 삼양이노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순도 이소소르비드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생산 능력은 연간 15,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가 되겠습니다. 식물에서 얻은 바이오 기반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는 용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학업계는 화이트 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SK케미칼은 지난 5월 울산 공장에서 바이오 폴리올 소재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LG화학도 내년 미국 일리노이에 7만 5천 톤 규모의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가격이 비싸지만 내구성과 탄성력 같은 바이오 소재의 강점을 고려하면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입니다. 원료부터 이제 석유 기반에서 바이오 기반으로 바꾸자 이제 이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고 해서 뭐 결국은 비용이죠. 뭐 경제성이 없다는 건데 석유에 대한 규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이 바이오에 대한 경제성이 뭐 살아나게 되는 거니까. ESG 흐름과 함께 떠오르는 화이트 바이오 시장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유빈입니다.